아침 투어 제대로 하려고 아침부터 굶었더니 아우 너무 배고프네. 아 근데 가이드님 언제 오시는 거야? 예약자 김하영 씨? 김하영 씨! 뭐야? 지난번 대구 맛집 투어 가이드 아니야? 설마 이번에도 저 사람? 이 사람 왠지 멋있다. 저 그런데 만일 괜찮으시면 예?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 하영 씨, 안녕히 계세요. 아, 연장하시게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안녕히 계세요. 아, 창피해. 아, 지난번에 괜히 번호 달라고 했네. 어, 예약자 김하영 씨! 아, 맞으시죠? 아, 예, 예. 아, 우리 예약자 김하영 씨. 아, 여기 있습니다. 짜자자. 아, 자.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저는 우리 하영 씨와 1대1 맞춤. 이 전주 맛집 투어 가이드 정표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는다고? 기억력이 금붕어 수준이네. 뭐, 오히려 좋아. 아, 근데 저희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낯이 익는데. 아, 제가 좀 흔한 얼굴이어서. 아, 하영 씨. 아, 흔한 얼굴이라니요. 아, 너무 예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설레게. 아니, 아니야. 정신 차려, 김하영. 또 차이고 싶어? 아, 우리 예약자 김하영 씨가 이 맛의 고향, 이 전주에 왔으니까 꼭 먹고 가야 될 음식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전주 비빔밥? 딩동댕! 사실 이 전주 비빔밥이요, 이 조선시대 3대 궁중 음식이었거든요. 임금님 수라성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었습니다. 아, 역사가 깊은 음식이네요. 아, 그러니까 전주에 오셨다고 아무 곳에서나 드시지 마시고 저 정토만 믿고 가장 맛있는 전주 비빔밥집으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자 김하영 씨. 가이드님이랑 함께 먹는 거면 뭐 기대가 되네요. 아, 지난번 석쇠 불고기 때도 그렇고. 석쇠 불고기요? 아, 예. 어쨌든 맛있는 비빔밥 먹으러 가시죠. 아, 우리 소중한 예약자 김하영 씨, 바로 이곳입니다. 전주 음식 명인의 집. 여기 보시면 전주 음식 명인 1호 무형문화재 39호 셰프 명인 39호를 자랑하는 맛집이지요. 들어가실까요? 예. 비벼 볼까요? 예. 가시죠. 저 김영 씨 이쪽입니다. 네, 이쪽 여기로 앉으세요. 네. 아, 식당이 꽤 넓네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1960년대 이 공부관 자리였거든요. 아, 사실 이게 300여 개의 객석이 있는 이 공연장을 이 극장을 개조해서 운영할 만큼 규모가 상당히 크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식당도 꽤 오래됐겠어요? 무려 44년 찐 맛집이에요. 와, 정말 제대로 찾아왔네요. 아, 그럼요. 사람이 엄청 많이 옵니다. 너 뭐 먹을래? 저 육회 비빔밥이요. 그럼 나도 육회 비빔밥. 너는 뭐 먹어? 저 육회비빔밥 먹을게요. 사장님, 육회비빔밥 3개 주세요. 네. 들었어요, 가이드님? 응? 아니, 전주비빔밥 날두고 육회비빔밥이라니? 아, 사실 이 전주비빔밥 공식 명칭이 전주콩나물 육회비빔밥이에요. 아,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데 이 육회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식당에서 메뉴를 이렇게 나눈 거죠.
혹시 하영씨 육회 비빔밥 못 먹으면 그냥 비빔밥 드셔도 돼요? 아니요 저 육회 진짜 좋아해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럼 전 그냥 비빔밥 먹을게요. 사장님 저희도 육회 비빔밥 하나랑 비빔밥 하나 주세요. 네. 형씨 어때요? 아, 형형색색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마치 신선로 같아요. 그렇죠. 이 고명이 이 형형색색 요 색깔을 내는데도 사실 비결이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나물을 데치고 나서 빠르게 바로 식히는 거죠. 이 데친 나물 밑에 이 얼음을 깔고 시원한 바람을 쐬는 거예요. 차갑게 식히면서 본연의 색이 더 선명해지는 거네요. 아 그리고 혜영씨 아, 비비기 전에 요 고명 좀 보세요. 야, 딱 보면은 이 초록색 시금치 옆에 이 주황색 당근 아, 그리고 그 당근 옆에 이 노란색 이 지단 있잖아요. 와 대비되는 색깔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네요. 아, 그렇죠. 이 비슷한 색깔이 있는 것보다 이 대비되는 색깔이 있으니까 이 고명이 더 선명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하영 씨 어때요? 예쁜 만큼 너무 맛도 있어요.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씹는 식감도 다채로워가지고 입안이 너무 즐거워요. 아 맞아요. 이 입안에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거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영 씨가 먹고 있는 요 소고기 있죠? 요게 한우예요. 진한 턱골에서 키운 이 소. 그래서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어쩐지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 아 맛있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이 고명은요. 콩나물, 고사리, 참나물, 호박, 황포물, 오이, 당근, 무, 무순, 새송이버섯, 도라지, 달걀지단, 김가루, 참깨, 그리고 은행, 잣까지 들어있습니다. 건강식 그 자체네요. 아, 예. 옛날부터 왜 귀한 음식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녹그릇에 담겨 나오는 것까지 너무 잘 어울려요. 하영 씨, 아 진짜 눈썰미 대단하신데요. 아 제가 만나본 고객 중에 하영 씨처럼 눈썰미가 대단하신 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이 솥이 이 돌 솥이 아니라 이 녹그릇인 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전주 비빔밥을 가장 맛있게 먹을 때는요 65도에서 70도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채소의 신선함을 살리려면 적당히 따뜻한 게 좋겠네요. 40년 전, 그러니까 198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주 비빔밥도 이 돌솥으로 나왔대요. 그런데 이 전주가 관광지로 발전하면서 왕권 도시이자 맛의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임금님 수라성에 올라온 이 녹그릇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점차 바뀐 거군요. 이 남자 머릿속에 지식이 차고 넘치네. 이 달걀찜처럼 매력도 흘러 넘치고. 에? 뭐라고요? 야, 응? 저 여자가 저 남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이, 설마? 아이, 별론데? 그 남자 좀 별론데? 아이, 달걀찜이 엄청 매력적으로 보인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여기 또 달걀찜이 이 집만의 특징이거든요. 이 왕란을 한 대여섯 개 정도 넣어야 이렇게 부풀어오는 이런 계란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이 달걀찜만 만드는 이 주방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 예약자 김하영씨, 이 맛집터 예약하실 때 우리 1막 2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고 오신 거 맞죠? 그럼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시간이 찾아온 건가요?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때는 1940년.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파 써는 소리인가요? 맞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한 꼬마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아이의 이름은 김연임이에요. 부유한 집의 막내딸이었던 연임이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엄마가 요리하는 날이면 엄마 곁에 붙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죠. 엄마, 이건 뭐야? 귀엽다. 그래서 엄마가 특별한 요리를 하는 날이면 막내 연임이를 부르곤 했죠. 연임아, 오늘은 엄마가 이거 만들 거야.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요리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이 나네요. 오, 우리 예약자 김아영 씨도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구나. 연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임이가 성장해서 기술학교를 다니면서 요리도 배우고 뜨개질도 배우고 손으로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죠. 이게 평범한 음식도 이 장식을 올려 맛있게 보이게 표현하는 거를 잘했죠. 그렇게 연임이는 세월이 흘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려 살았어요. 그런데 연임이가 시간이 흘렀으니까 연임 씨라고 할게요. 연임 씨는 이 가정 사정 때문에 남편 대신 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1979년에 식당을 차리게 되죠. 와, 잘 됐다. 그럼 이제부터 음식 솜씨를 발휘하면 되겠네요. 연임 씨는 요리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 시청, 도청, 은행이 모여 있고 근처에 전라가명 터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전주 중심에 자신 있게 식당을 차리게 돼요. 와, 식당을 처음 운영하는 것 치곤 정말 배포가 크시네요. 그럼 연인 씨가 마음먹고 차린 식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궁전 같은 아치가 나와요. 그리고 하얀색 셔츠에 나비 넥타이한 직원들이 이렇게 반기죠.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 고급 식당은 서양 분위기를 내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그럼 연임 씨가 운영했던 식당에서는 뭘 팔았을까요? 비빔밥! 어? 여기가 그 식당이죠? 예약자 김아영 씨, 눈치 빠르시네. 제가 맞췄네요. 기분 좋다. 제가 연임 씨 덕분에 이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네요? 하영 씨, 들어올 때 주방 보셨어요? 네, 주방이 다 보이는 구조라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요즘 오픈 주방이 유행이잖아요. 와, 하영 씨,
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파악하고 계셨네요. 제가 맛집 투어하면서 개인 블로그도 종종 쓰거든요. 그리고 하영 씨 블로그 쓰실 때 요즘 유행하는 오픈 주방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 연임 씨는 처음부터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이 주방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에, 정말요? 아니 그 시절에 오픈 주방이었다고요? 옛날에 식당의 주방은 손님들이 볼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어쩌다가 연임 씨가 외식하는 날이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불안감에 체하는 날이 많았어요. 음식이 어떤 위생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했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연임 씨는 음식은 입에 들어가 내 몸에 흡수되는 거니까 내 입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손님상에 내놓지 않겠다라는 철학으로 음식을 만들었죠. 저는 전주에서 어머니가 창업하신 전주비빔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 대표 양미입니다. 이 식당을 물려받을 때 어머니가 제가 또 결혼할 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본 대로 먹은 대로 느낀 대로 음식은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머니의 음식 철학이셨습니다.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가 본 대로 먹은 대로 느낀 대로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손님상에 내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은 입으로 섭취돼 입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섭취되는 것이니까 특히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약자 김하영 씨, 요 아삭아삭한 요 콩나물 잡채죠 한번 먹어봐요. 잡채요? 응. 아니 당면이나 고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 타지역 사람들은 이게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게 당면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전라도식 콩나물 잡채예요. 여기 보면은 콩나물, 무, 미나리, 그리고 다시마를 채 썰어서 이 겨자로 양념한 음식이죠. 당면 잡채보다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그렇죠. 아, 요 황포묵도 먹어봐요. 이거 비빔밥 안에 들어가 있던 묵이네요? 맞아요. 이 황포묵이 전주 신미에 속하는 음식인데 이 청포묵과는 달리 요 치자로 물들여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우와,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솔직히 치자로 물들이지 않아도 맛은 똑같을 텐데.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보고 즐길 줄 아는 전주 사람들의 멋이 느껴져요. 역시 우리 하영 씨는 자 척하면 척이에요. 이렇게 연임 씨의 끝내주는 음식 솜씨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온 거군요.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때는 1987년 연임 씨는 딸 양미 씨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요? 뭐 안 좋은 일 있었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열심히 이끌어온 이 식당이 부도가 난 거죠. 하지만 연인 씨는 이 식당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어요. 아, 어떡해. 진짜 진심을 다해가지고 운영한 식당인데. 그래서 연인 씨는 잘 아는 분께 이 일이 정리될 동안 이 식당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연인 씨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식당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돼요. 아 그런데 기쁨도 잠시, 불행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식당 못 돌려주겠습니다. 네? 못 돌려준다고요? 아 막상 식당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으니까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법정 다툼을 하게 돼요. 아 머리야. 설마 지금 그분이 여기 지금
그치, 운영하신 사장님은 아니시겠죠? 아, 그럼 저 기분 나빠가지고 그 맛집 블로그 그거 못 쓸 것 같은데. 아, 아, 걱정하지 마요. 연임 씨에게는 딸 양미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1992년 잘 나가던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딸 양미 씨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딸 양미 씨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식당을 되찾을 수 있었죠. 와,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면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어머니가 법정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이 식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거예요. 어머니의 진심이 딸에게 전해졌나 보네요. 정말 든든한 자식이다. 식당을 되찾은 이후에는 딸 양미 씨가 식당의 대를 이어가죠. 고객들이 음식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또 전주비빔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주비빔밥의 세계화에 일조하시는 것이 가장 큰 어머니에게 활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식을 알리고 전주비빔밥을 알리고 그런 세계화를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양, 나는 전주비빔밥 지킴이야 라고 하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시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서 건강의 활력소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이 진심이 가득 담긴 이 비빔밥 마저 맛있게 드세요. 아니, 거의 다 먹어봤는데도 아직도 밥알이 핑글핑글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영 씨가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밥알이 탱글탱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재료는 무엇일까요? 밥알 표면이 반들반들한 거 보니까 참기름? 아, 이걸 맞췄어요? 아니, 이거 맞춘 고객은 하영 씨가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우와, 대박. 이게 밥을 지은 직후에 밥이 뜨거운 상태에서 참기름을 쪼르르 뿌려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밥알이 서로 붙지 않고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 거죠. 와, 역시 밥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근데 가이드님, 퀴즈 선물은 뭐예요? 선물이요? 제 전화번호요. 네? 아, 왜... 뭐지? 하영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요. 우리 대구 맛집 투어에서 만났었잖아요. 거기서 하영 씨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는데. 아... 기억... 아셨네요. 아니, 그때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했는데 아, 그때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 막 아차하면 막 큰일 날 뻔해가지고 혹시 그게 유효하다면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전화번호 드릴까요? 네, 좋아요, 가이드님.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영 씨, 제 전화번호는요, 01... 하영 씨, 죄송해요, 010... 진짜요? 저 가이드... 뭐야, 저 인간? 고맙네요, 예약자 김하영 씨. 비빔밥처럼 좋은 음식을 전 세계인이 하루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당찬 포부도 어머니는 밝히셨었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늘 가족의 식사를 차리듯이 제가 어머니한테서
본 대로, 먹은 대로, 느낀 대로 여러 손님들에게 펼치며 전 세계인이 전주 비빔밥 안에서 조화의 음식으로 화합의 코드로 전주 비빔밥을 다 즐기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볼 방침입니다.